자, 돌려서 자기 앞에 과연 어떤 가수가 나오는지. 예. 최대한 힘차게 예.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잡아주세요. 자. 자. 둘. 합니다. 셋. 대신 솔직히 저는 인순이 선배님이나 거미 씨 노래에 도전을 해보고 싶거든요. 거미의 노래가 또 거미하고 바비킴 리듬하고 블루스가 있는 음악을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자우림이 소화하면 재밌지 않을까. 바비킴 오빠 좋아하는 음악 장르나 취향들이 비슷하셔가지고 자우림 밴드 사운드 면이나 또 연주 면이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장혜진 선배님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냥 저 노래를 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장혜진 씨 노래는 그래도 이제 같은 여자에다가 같은 팝 스타일이니까 전 조금 편할 수가 있죠. 저기 인순 선배님 오시는데 박명수 씨 어서오세요. 이겼어요. 오치면 선배님 씨가 인순 씨를 미는 걸 제가 느껴요. 일로오세요. 자,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브라운드 1차 경연에서 7위를 했던 네. 바비킴. 아, 윤민수. 어울려. 윤민수 씨. 어울려. 어울려. 좋아.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네. 셋. 아, 사진을 보다. 여기서 하나 더 가자. 자우림 거 한번 더 가자. 누나. 에살이 이렇게 맞지. 왜 지금 보여주세요? 윤미수 씨, 윤미수 씨 한 번만 해봐주세요. 윤미수 씨 돼요? 원곡을 또 들어봐야죠.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사진을 보다가 한쪽을 찢었어. 지금 우리처럼 다음 주 우리 피처링 좀 해주면 안 돼? 살짝 부담. 왜냐면 윤민수 씨는 바이브의 한 멤버로서 그러니까 두 명이죠, 쉽게 말하면. 이 듀엣곡을 어떻게 소화낼까? 왜냐면 듀엣은 이제 주고받고 하고 후렴 부분은 또 같이 하고 하지만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한 상태예요, 지금. 고민하는 상태. 그러니까 윤민수 씨 노래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윤민수 씨. 오케이. 개인적으로 거미 씨 노래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어떤 거 예상은 어떤 거 예상 친구라도 될 걸 그랬지. 뭐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. 그건 뭐지? 잘 어울리시겠다. 미안해요. 어른 나이. 기억 삼시. 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와! 기억 삼시.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직 혼자 남은 추억들만 안고 살아요. 잘 맞는 것 같아. 지금까지 지금 윤민수 씨 역시 다음 순위가 중요하거든요. 네. 아우 미치겠어요. 초조해서. 난 편안해요 사실. 그리고 좀 저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친구고 장르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반면에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. 저희 나이 또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네. 그런 걱정? 자 그러면 거미 씨. 네. 와 거미 씨는
이승희 선배님의 노래가 만져만 봐도 정말 네. 아니 부담 되게 되겠는데 대단한 워낙 명곡이니까 어떤 노래가 좀 그래도 편한지 착한 여자 아 되게 옛날 노래예요 갈등되겠다. 또 진짜 좋아요. 또 그렇게 그렇게 너 엄마가 나를 떠나려 하니 한번더 네 모습 떨리기 싫어 이미 연정했어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거미 씨의 기세가 무섭습니다. 아 좋아. 아, 선생님 계신 앞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좀 피하고 싶었던 곡이에요, 사실은. 제가 대학교 때 인수인 선생님 수업을 청강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. 몰래. 네. 제가 곡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. 우리 선생님 곡인데. 인순이 씨가 고른 김경호 씨. 아, 네. 네. 저희는 뭐 어떤 곡이 걸려도 예, 정말 자신 있습니다. 굉장히 헤비한 그 락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. 예. 하나, 둘, 셋. 오, 좋네요. 자, 명시된 사랑,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.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. 이거는 인수인 선배님 불리면 무조건 1등이다. 이거 진짜. 이거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. 조금만 더. 네. 한번 불러주세요. 저 하늘이 나를 사랑해 어느 날 먼저 데려가 이 금지된 사랑도 워낙 히트한 노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된 사랑을 참 하셨으면 예. 정말 진짜 좋아요 아, 너무 잘 어울려 한 소절 금지된 사랑 내 사랑에 세상도 양보한 널 나 끝까지 아끼면 사랑할게 아니 근데 인수민 선배님만 얼굴이 굳어가세요 네. 노래하는 내내 쉽지 않은 사실은 여가수로서 네. 쉽지 않은 노래 아주 그 한 칸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바로 장혜진 씨인데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워낙 또 이렇게 좀 질르고 강한 사람이잖아요 아 결코 쉽게 갈 수는 없구나 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김경우 씨가 공교롭게 또 후배의 노래 자우림 자우림 과연 뭘 들을게요. 쓰셨을까요? 헤이 헤이 셋 아,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노래. 와. 아, 김윤아 씨가 추천하는. 저는 경호 오빠라면 카니발 암으로의 이게 구성이 조금 여러 토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가는 가수다 형님이고 원래. 다 단순해서 여러 개 들어가. 조금 당황했어요. 꼭 즐겁고 흥겹게 해드릴까 아니면 감동을 드릴까 어떤 컨셉을 잡아야 하나 이러고 있. 있는데 딱 자우림이 걸린 거예요. 이번에는 조금 발라드 계열의 음악을 한번 왜냐하면 물론 자우림도 발라드 음악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우림에 편중돼 있는 그 모던한 락 음악이라서 처음에 딱 받았다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.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분이에요? 자우림. 자우림은 장혜진 씨의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. 전 솔직히 발라드를 불러본 적이 그러니까요. 와. 오, 뭐가 있을까요 안에? 하나, 둘, 셋! 야, 명곡이다! 진짜 하나 듭니다. 펼치는 게 명곡이다. 장혜진 씨 성대모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네. 아, 정말요? 네네네. 어려우시겠지만. 아, 네. 아, 진짜 그런데. 예능감 풍파시네요. 악판에, 선희씨 악판에. 하지만 남겨진 가슴 가득 그대의 눈빛은 그대로인데 자, 이 노래들을 사실 김유나 씨라기보다는 자우림이 소화를 하는 거죠 네, 네. 그러니까 밴드의 색깔을 소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장혜진 선배님의 곡을 할당받았을 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밴드 음악에서는 코드 진행이 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정반대에 있는 코드 진행을 가지고 있는 곡이고 그 코드를 버리면 이 곡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코드를 유지하면 자우림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씨는 바비킴이라는 예. 또 네. 나름대로 어려운 숙제가 자 공개해 주세요 바비킴 오! 좋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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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놈이 어떻게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들려주세요
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. 여성스러운 노래를 해서. 네. 저 원래는 고래의 꿈을 제일 좋아했어요. 고래의 꿈도 조금만 들려주세요. I'm falling in love again. 찾아서. 오, 이거 너무 좋아하겠다. 정말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이 생각했어요. 바비킴의 색깔이 너무나 강해서 원곡 만큼의 그만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. 모두 다 정해졌습니다. 네. 이제부터 이제 일주일간 고민을 하시겠죠. 네. 각자 팀들은 뭐 프로듀서, 편곡자 또 팀 멤버들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되겠는데 각자 가수들 워낙 명곡이기 때문에 네. 더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것 같네요. 네.